헤이 구글, 넌 누구야? 헤이 구글, 넌 누구야?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구글 홈 미니가 있었는데 그 제품이 금액대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 5만 9천 원인가? 그래가지고 미루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유튜버 분들 중에서 릭뷰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이마트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3만원에 살수 있다라는 정보를 좀 알려주셔가지고 제품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구글 홈 미니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상품평들을 좀 보니까 사은품으로 뭐 이라이트? 그 불빛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다 그래가지고 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할인되면서 그 제품은 빠지고 기존에 그냥 유튜브 6개월 프리미엄이랑 그 다음에 시원스쿨 한 2주 체험권? 네,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은품들을 아마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이 구글 홈 미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의를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구글 홈 미니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홈 미니랑 구글 홈, 그래서 금액대도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라고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뭐 집에 좀 면적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 홈 같은 경우는 좀 집이 큰 집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뭐 거실에 두고 다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이고, 구글 홈 미니 같은 경우는 뭐 작은 방이나 아니면 원룸 같은 데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높다 보니까 뭐 제품 자체가 터치로 좀 동작을 하는 방식이 있고, 구글 홈 미니 같은 경우는 버튼식으로 눌러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자세한 거는 한번 뜯어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구글 홈은 하이 익스커전 스피커라 그래가지고 좀더 좋은 음질을 아니면 좀더큰 그런 제품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구글 홈 미니는 네, 그냥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구글 홈은 듀얼 스피커가 들어가가지고 거리가 있더라도 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나 봐요. 구글 홈 미니는 네, 그냥 마이크가 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뭐 전원 같은 경우는 구글 홈은 따로 전원 잭이 따로 존재를 하고, 구글 홈 미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USB로 전원을 동작한다라고 하네요. 뭐 대체적으로 뭐 집이 좀 어느 정도 넓은 데서 뭐 가족끼리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구글 홈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작은 공간에서 혼자 사용을 한다 그러면 구글 홈 미니를 사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 뭐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뭐 전체적인 뉴스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들을 좀 읽어달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침에 요즘 갑자기 날씨 추워졌잖아요. 나가기 전에 날씨 같은 거를 뭐 제가 일일이 보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어봐서 그런 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IoT 제품들을 좀 늘려가면서 홈 미니를 통해 가지고 그 제품들을 컨트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뭐 집에서 따로 이용하는 IoT 제품 없어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는 제가 추후에 좀더 뒤져봐 가지고 한번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구글 캘린더 뭐 이러한 서비스들을 많이 연동을 할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글 홈 미니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좀 받아보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 TV나 크롬캐스트 같은 걸 이용한다라고 하면 구글 홈미니를 통해서 그런 제품들을 컨트롤해서 뭐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영상을 말로 쉽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거기까지는 사용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관련된 제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뜯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 구글 홈미니가 뭐 사람 간의 뭐 약간 수다나 그런 대화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해보면서 얘가 어떤 답변들을 하는지 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제품 하이마트에서 이렇게 도착을 했고, 네, 언박싱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은 이렇게 뽁뽁이에 잘 쌓여가지고 배송이 되었습니다. 구글 홈 미니입니다. 이 제품 예전부터 아, 좀 사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 그냥 예쁜 쓰레기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도는데 나중에는 거의 뭐 쓰레기통으로 안 가면 다행이라고. 그러면 마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비닐이 있어가지고 비닐을 한번 뜯어줘야 돼요. 여기 비닐에 보면, 네, 보이시죠? 품질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에 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이 박스는, 네, 제가 구입한 제품은 네, 블랙이고, 네, 이쪽을 뜯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제품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품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 이 위에는 재질은 그 뭐 패브릭 소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 한 손에 딱 들어와요. 여기 바닥은 미끄러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실리콘 패드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보니까 주변에 옆에 버튼 같은 거 없는 거 봐서는 네, 터치로 동작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 마저 계속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USB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전원 어댑터를 구글 홈 미니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앱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하는데 뭐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구글 홈 앱을 다운로드 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구글 홈 미니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전원선 들어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측에 이제 탭을 누르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탭이 버튼인지 아니면 터치인지 그것은 한번 켜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명령어들이 있는데 뭐 이런 명령어들 한번 몇 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연결을 했고 네,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와요. 이거 준비될 동안 저는 구글 홈 앱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오. 오, 이렇게 컬러풀하게 구글 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구글 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네, 저는 구글 홈을 지금 깔아놔가지고 이 앱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기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기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홈 미니에 연결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 네, 페어링 된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비밀번호가 뭐지? 네, 미니를 연결하게 되면 와이파이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카페에서 연결하기 때문에 한번 카페 걸로 한번 물려볼게요. 네, 지금 와이파이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 네,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어시스턴트가 내 음성을 인식하도록 학습시키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를 좀 얘가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 헤이 구글 이렇게 얘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보이스 매치 설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1분 안에 완료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누르다 보면 이렇게 미디어를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구글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벅스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벅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6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이미 돈을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설치 중이라고 나오고 구글 홈미니 소프트웨어를 설치 중이라고 하면서 한 4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네요. 초기 설정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집에서 여유 있을 때 아마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가 완료됐고 한번 테스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구글 홈 앱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얘가 목소리가 되게 크네요. 네, 목소리가 너무 얘가 큰 것 같아서 볼륨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헤이 구글, 넌 누구야? 최홍진님을 위한, 최홍진님에 위한, 최홍진님의 인공지능 비서죠. 지금 볼륨 설정이 안 됐는데 볼륨 설정을 좀 찾아볼게요. 아, 그냥 말을 걸면 좀 줄여질까요? 헤이 구글, 볼륨 20%로 줄여줘. 헤이 구글, 넌 누구야? 헤이 구글, 넌 누구야? 최홍진님의 옆에서 도와드릴 구글 어시스턴트예요. 네, 줄여지질 않네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줄이는 거지? 제가 지금 구글 홈 미니를 만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꺼졌거든요. 지금 언제 꺼졌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켜기는 했는데 제가 계속 이것을 만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어서 계속 만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볼륨을 어떻게 작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잠깐 메뉴를 읽어보니까 왼쪽 탭을 누르게 되면 볼륨이 작게 된다라고 하네요. 아, 네, 이거 터치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지고 네, 이렇게 작아집니다. 네, 그럼 조그맣게 조금 하도록 하고 여기는 마이크를 쓸지 안 쓸지 아마 그냥 두고 뭐 밖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크를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색깔도 이렇게 켰다가 네,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네, 의외로 지금 소리가 커가지고 되게 지금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러면 이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구글 홈 앱에는 기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괜찮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서 나중에 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 영상에서 iOS 단축어 강좌를 좀 몇 개 올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제가 단축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 홈 미니도 좀 그런 식으로 진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분석한 정보를 통해서 구글 홈 미니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축어처럼 제가 중간중간 만들어 보면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글 홈 미니랑 대화를 했을 때 좀 어느 답변을 하는지 뭐 저 말고도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올리긴 했는데 저도 좀 궁금했었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누군지 한번 물어볼게요. 헤이 구글, 넌 누구야? 헤이 구글, 넌 누구야?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예요. 최홍진님을 도와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네, 제가 이름을 영어로 적어놨는데 발음이 얘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결혼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헤이 구글, 너 결혼했어? 저 결혼했어요. 완벽한 어시스턴트가 되겠다는 목표랑요. 아, 목표랑 결혼을 했다네요. 개그인가? 헤이 구글, 너 몇 살이야? 만날 때 나이를 물어보는 한국 문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할 만하지요. 헤이 구글, 너 부모가 누구야? 헤이 구글, 너 부모가 누구야? 구글 직원이 다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억해야 할 생일이 정말 많아요. 아, 헤이 구글,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최홍진님을 돕는 일을 주로 해요. 되게 좀 식상한 대답만 좀 하는 것 같아요. 헤이 구글, 너 시리가 누군지 알아? 네, 시리랑 저랑 같은 전공이어서 몇 번 수업 시간에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자세한 거는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물려보고 아니면 또 앱이랑 연결을 해보고 좀 그렇게 써보면서 아, 이것은 좀 공유를 하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살펴봤고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뭐 구글 홈 미니 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앞으로 좀 여러가지 영상이 좀 기대된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 구글. 인사 한번 해줘. 헤이 구글. 인사 한번 해줘.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